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1년 11월 25번째 스쿨스타 패스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첫 카드인 제 26 첫 카드인 패스 1차 세츠나를 메인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참 오랜만에 꺼내드는 건데 느낌이 이상하네요. 많이 이게 2차 때 나왔던 패스 카드인데 2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이번에 등장하는 스쿨스타 패스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사실 이번 패스 로테이션도 과연 어떤 카드가 등장을 했고 어떤 스펙으로 등장을 했는지 이번에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가챠는 25번째로 보여드리는 스쿨스타 페스티벌입니다. UR로는 세츠나, 카나타, SR은 우미, 그리고 요시코 이렇게 두 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SR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SR입니다. 워터블루 뉴월드 엘레강트 볼테이지 타입 치시마 요시코입니다. 각성전 상태는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 각성 후 상태는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패스카드에 이어서 이번달에도 워터블루 뉴월드 의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의상은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꽁러브로 접근 중 쿨 속성 SK타입 소노다 우미입니다. 각성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성 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이 이제 단풍철은 아니지만 이제 가을을 맞아서 그 뒤늦게만 아마 일러스트가 나왔네요. 이렇게 뒤늦게나마 일러스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SR 카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UR 이제 분석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R입니다. It's Showtime. 스마일 속성 SP 타입 코너의 카나타입니다. 각선 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각성 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의상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은 오 괜찮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약간 서커스 의상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서커스 의상이 좀 약간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스펙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필이 13922, 스태미너 4970, 테크닉은 14252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나왔던 패스 마키가 스펙이 똑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도 스펙이 어필, 테크닉, 체력이 모두 일치하게 되어 있네요. 특기는 33% 확률로 다음에 발동하는 SP 특기로 획득하는 볼티지가 자기 테크닉의 40%가 증가를 하는데 왜 가가 떼어져 있죠? 볼티지랑 가 사이가 떼어져 있는데 불편하네요, 약간 저는. 네, 뭐 그러합니다. 패시브 개성 같은 속성 멤버의 김어필 6.5%, 기본 체력 3.2%가 증가를 하고요, 라이브 개성 스킬은 같은 속성 멤버가 50% 확률로 SP 특기가 발동할 경우 라이브 종료시까지 기본 어필 1.2%가 증가를 합니다. 자, 굉장히 개성이 좋죠? 개성 자체가 미친듯이 좋습니다. 어필력이랑 테크닉이 일단 높기 때문에 톱템으로 안 쓰더라도 이제 실전 메인 캐릭터로도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약간 SP 특기에서 이제 크리티컬 보정을 받아가지고 이게 좀 애매한지 않나? 왜냐면 특기가 지금 자기 테크닉의 40%만큼의 이제 볼티지가 증가하는 이제 스펙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성이 진짜 이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었나? 왜 지금까지 안 나왔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본 어필이 6.5%입니다. 동속성인데도 불구하고 6.5%가 올라오고요. 라이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50%이긴 하지만 1.2%씩 증가합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산나라의 마루, 패스 하나마루 카드랑 똑같이 무한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률적인 부분만 제외라면 하나마루보다 더 좋습니다. 토템 형식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메인 딜러였어도 굉장히 좋고요. 토템으로서도 굉장히 좋고요. 타속성도 들어가도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카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고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쇼 타임 코너의 카나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바람의 티타니아, 스마일 속성 SP 타입, 유키 세츠나입니다. 각성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성 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전설이죠. 요정 전설이죠. 요정 여왕인 티타니아 의상입니다. 유키 세츠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무려 23개월 만에 패스 카드입니다. 위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필 13,260, 체력 5,966, 테크닉 13,922입니다. 특기는 33% 확률로 제 FP의 9%만큼의 SP 게이지 획득. 패시브 개성은 같은 속성 멤버의 기모어필 6.5%, 기본 테크닉 3.2% 증가. 라이브 개성은 작전에 변경할 경우 30% 확률로 SP 게이지 800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정말 진짜 많이 나왔죠? 그동안 나왔던 SP 차지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꽤 스펙이 괜찮습니다. 라이브 스킬은 솔직히 이제 특기는 일단 볼 필요 없고요. 똑같으니까 제외를 하고, 패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였던 카나타랑 마찬가지로 듀얼 스킬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라이브 스킬 같은 경우는 약간 확률은 낮은데 무려 800이나 올라갑니다. 800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상급 난이도에서 이제 나오다 싶으면 변경을 해가지고 SP를 게이지를 쭉 올려가지고 터트리는, 사실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유독 스와이 속성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가 SP 게이지 획득할 수 있는 라이브 스킬 자체가 몇 장이 안 됩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최상위권, 상위 티어 분들은 이제 무조건 뽑는 게 굉장히 좋겠죠? 점수를 이제 어떻게든 메꿔오거나 SP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경우면 꽤 쓸만하겠죠? 라이브 스킬 자체가 유니크한다는 점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쓰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쓸것 같아요. 1차 세츠나도 진짜 오래 써먹었는데, 2차도 솔직히 말해서 뽑아두면 진짜 오래도록 써먹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SP 차지 카드들이, 와, 좀 무색할 정도로 정말 좋은 스펙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푸른바람의 티타니아, 유키 세츠나까지 알아봤고요. 잠깐만요. 이거 신기한 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속성이랑 타입이 다 똑같네요. 이번에 나온 카나타랑 세츠나는 SP 타입 그리고 스마일 속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UR 2장, SR 2장에 대한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챠 확률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카나타, 세츠나 패스 카드가 0.5%씩에서 1%. 이번에 나온 SR 요시코하고 우미가 1%씩에서 2%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패스 카드 52장은 0.022%씩에서 1.144%. 이렇게 해서 이번 패스 확률은 2.144%고요. 나머지 통상 확률은 2.856%입니다. 총 40연 2000개를 준비를 했고요. 준비는 솔직히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기대 안 하고 이번에도 픽업 한 장을 목표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그동안, 픽업 카드가 SR로만 떠가지고, 이런 거는 안 되는데? 이런 건안 되는데?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뜨면 안 돼요. 일단은, 우미.
이번 건 아니죠. 이번 건 아닌데 일단 우미가 떴긴 했습니다. 자, 일단은 많아. 일단은 세 장인데, 오케이. 일단은 이번에도 픽업 햇살 우미, 일단 우미 획득 성공했고요. 두 번째 요식고. 와, 야, 이렇게 빨리 끝나네. 일단은 SR은 끝났어. 일단 SR은 끝났어요. 뒤에 있으니까 일단 스킵 할게요. 중요한 거 이상. 일단은 우미랑 요시코가 벌써 떴어요.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빨리 떴고, SR은 하나마루. 좋습니다. 근데 진짜 픽업 UR이 본 지가 꽤 됐는데, 잠깐만! 나한테 왜 그래? 나 진짜 UR 한 장도 못 오는 건 최악인데? 일단은 요시코, 이번 거 요시코 한장더 넣었고요. 카린이 나왔습니다. 반환장 카린. 진짜 간만에 도브로 끝날 수 있... UR 한장 모두... 긴장을 했나 봐요. 혀 놓고 있네 지금. 진짜 간만에 UR 0장도 나올 수 있거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왜 매번 가차할 때마다 진짜 심장 떨리게 해야 돼. 심장 떨리면서 가차를 해야 돼요. 일단 한 장. 한 장입니다, 일단. 안 뜨면 어떡하나 했네. 자, 한번 봅시다. 8번이네요. 8번에 UR, 16번에 SR입니다. 자, L이 SR L이고요. 그리고 SR 한장 더. 린입니다. 이건 다 얻었네요, 저는. 자, 이 다음. 오, 미아 괜찮아. 미아 좋아. 신카드는 좋아. 얘 레어. 뭐 해야 되니까 갑시다. 아이오문데? 어? 이것도 진짜 오래된 카드죠.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자, 통상 아이오문 카드입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다시 띄우네요 이걸.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는 에리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UR 0장은 면했네요. 가챠 결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0면 중에 UR은 한 장이 나왔고요. 픽업 카드는 3장이 나왔습니다. 요시코만 2장, 그리고 우미는 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UR은 차이나 시즌이죠. 차이나 시즌에 나왔던 아유무 가한 장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는 UR은 한 장이 줄었고요. 픽업 횟살은 한 장이 늘은 것 같네요. 횟수로는 한 장이 더 늘은 것 같고요. 이번에도 픽업 카드는 솔직히 지금까지 잘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안 뽑은 지꽤 됐긴 했는데 다음에는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4, 50회는 지르고 있는데 꽤된것 같아요. 언제 뽑았는지 정말 가물가물합니다. 자, 일단은 가차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일단은 둘다 좋아요. 사실 이번에 나온 세츠나 이번에 나온 카나타 둘다 좋은데 좀 애매한 게 하나가 있는 게 스마일 속성 SP 타입이라서 둘다동 범용성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챠만 따지면 범용성은 다른 가챠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물론 스마일이 매우 약하시면 돌리는 걸 권장하고 성능 위주로 이제 뽑으실 분들이면 이제 권할 수도 있는데 무과금 소과금을 하시는 분이다 하면 솔직히 이거 잘못하다가는 스마일만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펙은 좋은데
아, 이건 좀 많이 애매하네요. 구성이. 구성 자체는 애매해요. 일단 그렇게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스펙이 아주 나쁩니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뽑으신 분들은 이번 거는 제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패스 카드가 이제 총 4장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이유무, 란주, 미아, 그리고 마리입니다. 지금 마리가 나온 지가 세츠나랑 카타처럼 진짜 오래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다음 달에 마리랑 란주가 나오고, 그 다음 달에 아이유무하고 미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다음 달이 이제 올해 마지막 패스카드가 될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끝까지 한번 다음 달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차 패스를, 이제 순서대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벌써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시간이 좀참 빠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걸 보내드리는 시기가 또 12월이니까 남은 한 달, 이번 2020년 한 달도 마무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카드도 가차 잘 뽑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